자, 또 뉴욕 증시에도 압박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하락 쪽이 좀 더 우세한 상황입니다. 세 분은 하락, 그리고 두 분은 보합권에서 오늘 시장 전망해 주고 계십니다. 자, 가장 먼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부장은 오늘 시장 하락 예상하고 있고요. 종목 중에서는 대한항공 관심 가져보자라는 이야기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계속해서 언급 나오고 있는 부분 확인해 보시고요. 자, 다음으로 ISIC 안지영 팀장은 오늘 시장 보합권 예상해 주셨고, 종목은 에코프로비엠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은 오늘 시장 하락세 예상하고 있고요. 종목은 제로투세븐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월투자증권 영업부 이성 차장은 오늘 시장 보합권 예상하고 있고요. 종목은 풍산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 이호석 연구원은 오늘 시장 하락세 예상을 하고 있고요. 종목 중에서는 KG 모빌리언스 주목해보자라는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자, 이 두 분과 또 화상으로 연결을 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부장, ISIC 안지영 팀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먼저 이창환 부장께 듣겠습니다. 오늘 시장 또 어떤 포인트에 집중해 볼까요? 네,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이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국내 시장도 그런 영향을 좀 받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어제 이제 그 전날이죠. 그 브레이너스 연준 부의장이 이제 QT 얘기를 하면서 시장이 QT 반짝이 좀 일어났고 이틀 연속 그 나스닥 그 시장 그 하락세가 나타났는데 일단은 지금 이제 미 연준의 연준 같은 경우는 가장 크게 보는 건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강력 대응을 지금 계속 시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이제 우리 시장에 되게 영향을 받고 있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 지명자가 어쨌든 대체 지표 축소가 거의 그 예전보다는 과거보다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언급했고요. 어제 이제 의사록 그 3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일단 그 950억 달러 지금 정도 축소 그 큐티를 시작을 좀 예고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만큼 바로 다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상한을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 상한이 950억 달러다라는 것이고 5월부터 시작을 한다. 그래서 5월 FOMC 때는 50bp 빅스텝을 밟으면서 큐티를 시작하는데 그 전에 이제 그 양적 완화 QE 같은 경우가 그 1200억 달러로 진행됐기 때문에 QE보다는 그 적은 그 규모이지만 그래도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이게 이제 시장 상황을 보면서 이제 QT를 좀 조정을 할 것이고, 일단 시장에는 던져놓은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우리가 할 건데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좀 볼 수 있을 것이고, 그 채권 매각이라고 해서 언론상에 좀 나타난 것들은 좀 잘못된 것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채권 매각이 아니라 만기되는 그 채권에 대해서 더 이상 만기를 연장하지 않고 소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채권 매각은 좀 잘못된 표현이다라고 좀 이 정도는 좀 정리하고요.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그 서방 국가들의 추가 제재 얘기고 계속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기술주들이 좀 부진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표주라고 하는 종목들 뭐 엔비디아라든가 AMD 같은 기술주들이 하락폭이 좀 큰 모습인데 이게 이제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계속 떨어지는 거는 어떤 경기 하향의 우려도 그렇게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델피아 반도체 지수 계속 추후 하락하는 건 그렇게 좋은 시그널은 아니다라고 좀 볼 수 있고 상하이 봉쇄로 인해서 글로벌 공급망 우려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반도체라든가 기술주들이 부담이 주는 이슈다 정도를 말씀드리겠고요. 지수상으로는 코스피 지수가 대략 61선 저걸 받으면서 조정받은 상황이지만은 2700 정도에서는 2700 초반 이 정도에서 하방 지지를 꾸준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지수 자체는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여전히 종목 장세일 것이고 코스닥은 상당히 강합니다. 최근에 계속 11선을 타면서 우상향 중에 있는데 오늘 뭐 하락을 해도 약간 정도 그 안에 그 이탈한 수준일 것이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도 작년 12월 1일 저점 거기서 지금 저항을 받고 있거든요. 매물소화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 초반에 개파락을 살짝 했다가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움직임이 나타나시고 으로 보고 생각하고 있고요. 4월달 들어서 외국인들과 기관들 특히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하는 섹터가 바로 항공주입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쪽에서도 유독 항공주가 강한 흐름인데 그 리오프닝 종목들이 올 4월장, 4월달은 대장주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동차라든가 게임 2차전지 쪽도 낙폭 과대 쪽에서는 종목들이 저가 매수가 들어와서 최근에 낙폭 과대 종목들도 순환매 쪽으로 저가 매수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낙폭 과대 종목들도 만약에 가지고 있다, 내가 물려있다면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고 일단 4월달은 리오프닝 종목 중심으로 좀 대응을 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은 저가 매수 유입 가능성 있다고 언급해 주셨고요. 반도체주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지영 팀장님은 오늘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전일 보시면 우리 증시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일단은 3월 미국 FOMC 의사록 공개를 앞두고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가 공격적 긴축을 시사하면서 뉴욕 증시와 유가가 하락한 영향으로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FOMC 의사록에서 현재 우려보다 더 매파적인 스탠스가 보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투자 심리가 흔들리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단 4월 한 달간은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기간 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물가가 상승하고 금리가 오르고 있는데 경기는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는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하지만 국내 증시는 미 증시에 비해 3월 중순 이후 주가 회복이 빠르지 않았던 만큼 전반적으로 지수 하방 압력이 제한적인 모습이죠. GDP나 일평균 수출 금액 같은 이런 지표로 봤을 때 코스피는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2,800 혹은 그 이상까지도 충분히 오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체적 증시 밸런스나 종목의 구성 등이 붕괴되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재차 2,700포인트를 위협하려고 할 수는 있겠고요.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는 증시의 상황으로 놓고 보았을 때큰 붕괴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달리는 시세에 타고 들어가는 전략보다 시장이 안착된 이후에 차분한 저가 분할 매수 전략을 좀 병행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보시면 중국 전기차 BYD가 내연기관차 생산을 중단하는 등전 세계 추세를 볼때 2차 전지는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좀 지켜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바이오 업종 또한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는데요. 국내 대형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R&D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R&D 투자가 신약 개발을 비롯한 미래 먹거리 마련을 위한 핵심 활동이라는 이런 분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와 내년에도 K제약 바이오 업계의 기술 수출과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약 개발을 통해서 지속 성장을 하고 있는 대형사들 중에서 현재 주가 낙폭이 큰 기업들을 눈여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조정이 나온 후에 좀 천천히 분할 매수하는 전략 강조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종목들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현 부장님은 오늘 어떤 종목 관심 있게 보고 계신가요? 리오프닝 대장주도 대안한 거 말씀드리겠고요. 우리 코너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번 달 들어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강하게 잡는 섹터인 대한항공입니다. 1분기 실적 상당히 호실적 예상이 되는데, 증권사 예측치가 5,000억에서 6,300억까지 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컨센서스 4,000억대보다도 훨씬 높은 상황인데, 환모르님이 여전히 강세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고점 대비해서는 떨어졌지만은 분기 평균으로 봤을 때는 작년 4분기랑 크게 차이가 없는 상황이고, 여전히 항공 화물 시장 자체가 굉장히 수급이 타이트하다는 것인데, 올해 이제 영업이익 전망치 컨센서스가 1조 4,800억 정도 잡혀있는데, 이게 불과 한두달 전만 해도 1조 3천억이었고요. 6개월 전만 해도 6,700억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저는 방송에서 계속 올해 2조 이상 달성 가능하다고 좀 말씀드리는데요. 만약 1분기 영업이익이 6천억이 넘어간다면 올해 산술적으로도 2조 4천억까지 가능하니까, 일단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도 영업이익 배에서 10배 주면은 14조가 가능하거든요. 그게 이제 4만 원이고, 제가 주장하는 이 영업이익 2조에 영업이익 배에서 10배를 하면은 20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5만 7천 원인데, 지금 3만 2천 원 최근에 올라온 수준이지만은 아직 멀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해외 항공 수요가 지금 굉장히 급증하는 비해서 공급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비행기 쇼테지라고 볼수 있는데, 쇼테지가 반영되는 주가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주가 올라가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HMM 사료도 바로 배가 부족한 쇼테지로 인해서 운임 가격이 폭증하면서 그렇게 이제 주가도 실적으로 반영돼서 올라갔기 때문에 항공주도 그런 의미가 될 것이고, 유류 활동료가 되게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굉장히 항공권 구매율이 높고, 이게 지금 가격으로 계속 전이가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고요. 또 국토부에서 올해까지 이전 코로나 이전에 대비해서 2019년도 대비해서 50%까지 지금 국제선 운항 편수를 끌어올리겠다고 하고 있고, 지금 월 단위로도 계속 올해 지금 현재 1분기에 100편에 불과하지만 4월 달에 188편, 그리고 5월에 316, 그리고 6월 달에 334, 이런 식으로 계속 올릴 것이기 때문에 7월 되면 516까지 해서 절반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화물 실적이 받침되면서 거기에 여기에 같이 묻는 올해 실적이 예상이 된다. 또 올해 상반기도 실적 기대가 되니까 지금 이번 4월 달만큼은
다른 쪽 반드시 그 리오프닝 쪽에서는 항공주로 반드시 포트 있어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우퍼가 1차 4만 원, 2차 5만 7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한항공의 1분기 실적 기대감 계속해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안지영 팀장님은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네, 어제 보시면 저는 에코프로그램을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 셀트로닉스케어를 밀어내고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차지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앞서 시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를 지속적으로 기대해봐도 좋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동사가 국내 상위 2차 전지 소재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 흐름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우상하고 있는데 배터리 시장의 실적과 실적 기대감 그리고 공장 증설 계획 등에 힘입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파른 광물가 상승에도 장기 공급 계약을 통한 원재료 확보와 가격 정가로 1분기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요. 동사는 원 부자재 가격 인상 압박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강점이 있고 해외 공장이 빠른 시일 내에 가동한다는 점 그리고 실적적으로 상당히 견조한 흐름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주가도 이런 흐름들을 지속 반영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전날 보시면은 5천억 규모 유상증자와 기존 1주당 3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시행한다고 공시를 했는데요. 우선 주주 배정 후에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 조달을 완료한 다음에 해외 증설에 대한 계획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 11만 톤에서 2026년 55만 톤으로 5배의 생산량 확대를 고려해봐도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높은 성장성과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오늘의 관심 종목 에코프로 BM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